80년 5월 광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광주 민중항쟁도 벽화가 제작된 지 27년 만에 다시 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오랜 기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벗겨지고 지워진 벽화의 복원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희미해진 벽화 위로 빨간색과 파란색 등 여러 색을 덧칠해 갑니다. 행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분놀림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여러 작가들이 함께 덧칠해 가고 있는 이 벽화는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첫 번째 벽화인 전남대학교 광주민중항쟁도입니다. 광주민중항쟁도는 전남대학교 사범대 건물 벽면에 가로 10m, 세로 16m 크기로 그려졌는데요. 1990년 6월 전남대 그림패 그리고 사범대 미술교육과 학생과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10주년을 기념해 제작했습니다. 총을 든 광주 시민군들과 가마솥에 밥을 짓는 시민들의 모습이 5월 광주 항쟁의 공동체 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7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색이 흐려지고 바래져 군데군데 본래의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고 가다 바래진 그림을 본 벽화의 작가들은 벽화의 본 모습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벽화 복원에 대한 작가들의 개인적인 바람이 모여 전남대 민주동호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까지 모금에 참여해 4,300만 원의 복원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약 800여 명 정도가 추진위원회를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기대보다도 훨씬 이제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는 상태인데 가장 큰 의의는 아 이게 5.18을 다룬 벽화구나. 그리고 5.18이 실제로 5.18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역사가 교과서 속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늘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현재 벽화 복원 작업에 1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존 벽화 제작 작가들과 새로운 작가들이 모여 함께 조각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학생 작가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벽화가 몇십 년이 지나 또 바래졌을 때 복원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힘이 모여 오는 9월 2일 제막식을 갖고 다시 제 모습을 빛낼 수 있게 된 광주 민중항쟁도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이어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